안녕하세요. 남아트입니다. 오늘은 석고붕대를 이용한 손 본뜨기를 해보겠습니다. 우선 준비물 한번 살펴볼게요. 석고붕대입니다. 석고붕대는 사이즈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. 어차피 발라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, 그 다음에 석고붕대를 잘라놓을 그릇, 그 다음에 물을 담을 그릇이 필요한데, 종이컵을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. 물이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완성하고 나서 본뜬 손을 올려놓을 판이 있으면 완성한 작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이런 준비물이 있다면 좀 더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보여질 수 있겠죠. 제 물감을 이용해서 채색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. 그래서 원하시는 물감을 사용하시는데, 물에 풀어지는 수채화 물감이나 아크릴 물감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. 시작을 하실 때 석고가루가 날릴 수 있으니까 가정에서 아니면 혹은 이런 회기를 진행하시는 분께서는 바닥에 뭐 신문지나 아니면 기타 뭐 깔을 수 있는 것들을 조금 깔아 놓으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 석고붕대를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석고붕대를 잘라 보도록 하는데요, 석고붕대는 손가락 길이에 맞춰서 자르시는 게 좋아요. 이 정도면 길이가 비슷하죠. 그래서 넓이를 손가락이 반 정도 덮인다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잘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폭이 3cm 정도 생각하시면 손을 이렇게 감싸는 정도. 그래서 밑에 부분이 이렇게 손이 보여야 돼요. 본뜬 것을 떼어내야 되기 때문에 다 사방이 막혀 있으면 손을 떼어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손이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.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손가락 하나에 3개 정도씩 덮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손가락이 5개니까 하나당 3개, 15개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손등을 덮을 부분을 잘라줍니다. 조금 더 크게 자르셔도 돼요. 저는 한 5개 정도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물이 아주 많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. 이 석고붕대가 충분히 젖을 정도의 양이면 됩니다. 저는 한 높이 한 1cm 정도. 여기다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면 이렇게 구멍이 홍홍 뚫려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. 근데 얘를 이렇게 살살살살 문지르면 이렇게 구멍이 없어지기도 합니다. 살짝 접어서 개방이 잘 되도록 합니다. 꼭 이렇게 펼친 손이 아니어도 돼요. 떼어낼 수만 있으면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, 뭐 이렇게 하셨던 분도 있고, 이렇게 하셨던 분도 있고, 다양하게 하셔도 되는데, 손을 이렇게 떼어낼 수만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. 자, 한번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 정도 덮었을 때, 손등하고 연결되도록, 육안으로 봐서 조금 약해 보이는 부분은 조금 더 잘라서 보완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. 이 상태에서
조금 말리도록 하겠습니다. 손가락을 이렇게 조심조심 이렇게 떼어내시면 됩니다.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렇게 흰 부분이 싫으시면 이렇게 여러 번 문지르면 흰 부분이 없어지거든요. 약간 거친 느낌처럼 표현하고 싶다고 하면 살짝 이렇게 터치해주시면 흰 부분이 조금 남게 채색이 되고, 나는 흰 부분이 남는 거 싫어요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여러 번 조금 문대어 주시면 없어집니다. 색깔을 칠하면서 이 색깔을 왜 골랐는지, 어떤 느낌인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반지처럼 이렇게 붙여주고 싶네요. 이렇게 붙여주거나 혹은 이 주변을 바닥을 꾸며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이 수업은 미술 수업, 미술 치료, 노인 미술 등 다양한 전 연령에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.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웜업에서 로션 발라주기로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거나 정서적인 안정성을 체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또한 워크지를 이용하여서 내 손의 강점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서 긍정적인 신체상을 갖도록 해봅니다.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즐거운 수업을 해보시고, 이 위에도 다른 아이디어가 있다면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즐거운 수업 하세요. 감사합니다.